자, 지난주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이어서 집 나간 동생을 맞이하는 큰 아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래서 큰아들은 하인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집 나간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큰아들이 어땠습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도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다 써버린 저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린 저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올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혼자 소외된 것 같죠? 혼자 버림받은 기분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 큰아들의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큰아들이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거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들끼리 일도 안 하면서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일하는 날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오손도손 먹는데 들어가면 그렇게 그냥 일한 나는 대우를 해주지 않고 집에 있는 가족들만 그렇게 편안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도란도란 재미있게 맛나게 먹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소외된 것도 같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날 뭘로 생각해? 이 집에는 나만 일하는 사람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한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혹 교회에서나 또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챙기고 집안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은 나 혼자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는 인원을 한다든지 뭔가 물어본다든지 그러지 않고 뭐 자기네들끼리 다 해버려요. 정작 중요한 일은 나를 제외해버리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나중에야 알고 나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나는 뭐야?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종처럼 불임만 당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이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큰아들도 같은 경우입니다. 의논하지 않고 잔치를 벌인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종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또한 그냥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평소에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었다고요. 나는 염소 새끼, 염소 고기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저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로움과 분노에 떨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예, 그제서야 이 큰아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죠. 나는 아버지가 명한 것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없고 얼마나 집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착실하게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다 했는데 대접이 이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네. 집에서 착실하게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집을 지킨 큰 아들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순종한 착한 아들이죠. 이렇게 착한 아들은 예,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전 재산을 탕진한 둘째는 예,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것이 너무나 큰 불공평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공감을 할까요? 예, 우리도 이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며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감사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충성합니다. 교회의 규칙을 잘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어려운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부닥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의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대충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살랑살랑 보이는 일만 살랑살랑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는 힘든 일, 굳은 일 도맡아서 다 하는데 나는 두려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저렇게 대충 일하는데 집사가 저래서 되는가? 교구장이 저래서 되는가? 저런 사람을 교구장 시켜서 되는가? 저런 사람을 집사로 임명해서 되는가?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처음 주님을 만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어느덧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고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되지. 이 사람 이래서 안 되지. 교회에서 뭐 하는 건가?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는 판단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옳다 그르다 결정까지 합니다. 이건 옳은 거야. 아니 저것이 옳은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몬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말했더니 같이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왔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하였고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은 좋은 거야.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눈에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저 사람 신앙은 제대로 잘못된 거야.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주님 받은 사랑의 그 간격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형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율법에 매이게 되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형식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내가 더 이상 나은 대우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큰아들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빠졌습니다. 둘째가 왔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둘째가 왔다고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둘째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 가족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살찐 송아지가 보입니다. 동생을 다시 만난 감격은 사라지고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살찐 송아지를 저 방탕한 동생이 먹고 있고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풍악을 올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둘째가 좋지 않습니다. 혈육을 만난 기쁨보다 사랑보다 내 동생이 먹고 있는 송아지가 내가 먹지 못한 저 송아지가 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괴는 열심히 나가면서 가족 간의 정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의가 상해버리는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괴는 열심히 나가면서 정작 주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큰아들이 하는 말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하나 하면 내가 해내야 돼. 네가 이 말 하면 내가 해야 돼. 네가 이기려고 하면 나는 너를 이겨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따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은 너무 착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착합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녀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담겨있는 이 분노와 시기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동생을 잃어버린 동생을 만나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속에 가득 박혀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탈선 행위는 고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고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보여지지 않는 이 마음속에 깊이 깊이 뿌려 박혀 있는 보이지 않는 죄는 들추어내기도 어렵고요.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 둘째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할까요? 큰아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할까요?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할까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결정하기 어렵죠. 그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는 그걸 또 결정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인지 결정하려고 해요. 그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죠. 자, 이 모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받아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하면서 생각이 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신앙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께 맞춰져 있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 맞춰져 있는 자는 무엇을 먼저 헤아립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생겼을 때는요. 자, 지금 1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다 이렇게 막 가쓰고 두루마기 있고 아주 옛날 사람들이죠.
그때 교회를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은 남자 여자분들이 같이 섞여서 앉아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앉아 있었는가 하면은 남자분들은 이쪽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여자분들은 이쪽에 서로 쳐다보면 안 돼요. 만약에 쳐다보면은 그 사람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혼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할까요? 괜찮다 하겠죠. 이전에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뼉 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상스럽게 웬 교회에서 거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왜 손뼉을 치냐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누가 손뼉을 치니까 상스럽다고 경망스럽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눈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눈총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남성분들이 술 안 먹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전도하러 나가면은 술 끊고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술 끊고 오시기를 바랄까요? 술 먹어도 오시기를 바랄까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술을 안 드세요.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가시는 굉장히 경건한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이제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좀 술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교회에 나오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서 이제 뭐 회사를 다니니까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회식 자리에 뭐가 안 빠집니까? 초신자 때예요. 아주 초신자 때.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받아놓고 자 기도하고 마셨다 그래요. 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가끔씩 이제 회식을 하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하고 나면은 되게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술을 또 마시면 하나님이 또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한 잔 하고 얼큰하게 해서 얼굴이 좀 뻘겋게 하면서 조금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집에 오다가 이제 교회 옆에 집이 있었어요. 너무 주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당 앞에 꿇어엎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때 만약에 되게 뭐 높은 예, 뭐 직급이 높은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셔 술 먹고 얘기해와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죠. 뭐 술 먹는 사람들 교회 오면 그건 맞지 않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 초신자가 술 끊을 수 없는 초신자가 술 먹고 하나님부터 생각해가지고 제일 만나고 싶은 게 하나님인데 교회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더 많이 만나는지 알고 더 가까이 만나는지 알고 집에도 안 가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어쩌겠어요? 너무 기뻐하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관습에 매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나와서 일할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오후 3시에 나와서 일할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날이 저물매 일한 삭스를 줍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누가 난리를 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품삭을 주느냐? 노동력 착취한 거라 그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시에 데려온 사람, 3시에 데려온 사람, 오후 1시에 데리고 온 사람은 자,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아버지와 함께 살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은 자, 이 일찍 온 사람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시장에서 맴돌던 사람이 편하겠어요? 일찍 일자리 찾은 사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도 사랑의 집에 있을 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 없으면 불안하시죠? 오후 5시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빙빙 돌던 그 사람이 그냥 뽑혀와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아침 일찍부터 이 아버지 집에서 본인은 노동력을 착취당했지만 어떤 특권을 누렸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잖아요. 이 아버지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찍부터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줍니다. 자, 이것은 9시에 데려온 사람, 5시에 데려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0세 살게 50살에 하늘나라 데려가든지 100세를 살게 하든지 500세를 살게 하든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왜 나는 50살밖에 안 살게 하고 왜 저 사람 100살을 살게 합니까? 따진 늘 뭐 하겠습니까? 그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이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펑펑 흘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란 곳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이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덧 그 감정은 메말라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가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 이 사람이 이러고 오, 저 사람 저러네. 오, 저 사람 이래서 될까? 저 사람 이래서는 안 되지? 평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가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큰아들이 더 죄인입니까? 둘째 아들이 더 죄인입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은 막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 결정할 필요가 없죠. 주위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큰아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 손을 잡고 달래죠. 들어가자고. 큰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아버지는 알죠. 그런데 사실 큰아들 화가 난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화가 나야 돼요. 속이 상해야 돼요. 큰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종처럼 일했다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데 종처럼 일한 것이 아니죠. 여기 그러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지금 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잖아요. 이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토지예요. 거기에서 일을 했으면 누구 일을 했습니까?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해놓고 아버지한테 노동력 착취당했다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모르니? 내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모르니?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니? 아버지 너무 진짜 아버지 화가 나서 아마 쓰러져야 될 이런 시점에 아버지가 달래죠. 이게 다 네 건데 뭘 그러니? 달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설명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나? 내가 잃었다가 얻은 이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과 나를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큰아들이 정녕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집 나간 당자를
한 걸음에 달려와 입 맞추고 껴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둘째를 환영하고 송아지 잡아준다고 불평하는 이 아들까지 나와서 달래며 위로하면서 손을 잡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 두 자녀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탕자처럼 살았고 지금은 혹은 또한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시고요. 큰아들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하고 내가 더 받기를 바라고 그러지 마시고 큰아들을 용서하시고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이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려나와서 이렇게 큰아들의 죄는 정말 보이지 않고 착해 보이고 충성되게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는지 들춰내시고 이제는 세상 이치로 교회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우리 동포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 우리 중국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세상 이치를 따져가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이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